네, 오는 12월부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되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정인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원전 폐쇄로 인한 손실금은 5,65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원전 4기는 사업을 중단했고 2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월성 1호기까지 총 7기의 원전으로 인한 손실금은 1조 4,455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이 손실금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한 전력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난 노동법에서도 밝혔듯이 저희가 기금 등의 여유재금을 활용해서 비용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혔었고 전력기금에 있는 여유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로 유산한 경우에는 유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서 형법 제270조의 2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규모와 사업 특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 지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정보보호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공시해야 합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